아름다운 음악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있으면 왜 박수가 나오죠? 기뻐져서 좋아져서 박수가 나옵니다. 만약 음악이 아름답지 않다면 박수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그 어떤 힘이 우리 뇌로 들어가면 우리 몸 안에서 아름다운 내면적 환경을 창조합니다. 그 내면의 환경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요. 아름다움이 이제 들어오면 그 내면적 환경이 왜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를 조금 과학적으로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유전자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뭐게? 전자파입니다. 전자파. 여러분, 엑스레이. 엑스레이도 본질이 뭐예요? 그 본질이. 전자파예요. 전자파예요. 전자파의 종류가 아주 많아요. 마이크로웨이브도 전자파예요. 주파수가 어디서, 그 주파수의 구분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이 이름을 좀 달리 붙여서 그렇지 그게 전부 다 전자파예요. 그래서 주파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면은 마이크로웨이브라고 부르고 어디까지 어디까지는 엑스레이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달리 붙여놔서 그렇지 다 전자파입니다. 자, 엑스레이를 쪼이면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파괴되고 변질됩니다. 왜? 그 엑스레이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 좋은 음파, 소리가 좋은 소리가 들리면 우리 몸에 뭐가 흘러요? 전자파가 흐릅니다. 그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불러요. 영어로 하면 바이오 엘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파를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결이라고 그래요. 결. 그래서 물결도 결이 있어요. 그래서 성난 물결, 잔잔한 물결, 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리도 뭐가 있죠? 결이 있어요. 결에는 좋은 결이 있고 나쁜 결이 있어요.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결이 있어요. 싫어요. 싫으면서 유전자가 꺼져버려요. 그래서 기분 좋은 소리를,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때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좋아지니까 박수를 치는데 하는 소리 들으면 꺼져요. 기분 나빠요. 엔도르핀이 생산이 되다가 그 유전자가 꺼져버리니까 생산이 안 돼요. 그러면서 화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을 생산하고 유전자가 또 켜져요. 그래서 어떤 것이 들리느냐. 좋은 거에 뭐예요? 좋은 거.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다 그래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여러분 아무거나 알아봐야 힘나는 게 아니에요. 알려면 뭐를 알아야 힘이 나요? 진리를 알아야 힘이 납니다. 진리 아닌 어중이 거짓말을 하면 아는 게 병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진, 성, 아, 이 사람이 또는 하나님의 나에게 성을 베푸시는구나. 그럴 때 유전자가 켜지죠. 엔도르핀이 생산이 되고 많이 기뻐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성을 베푸는 거. 그럴 때 또 기뻐집니다. 그러면 그런 진, 성, 미, 미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체 전자파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뇌에 흐르는 전자파를 우리가 뇌파, 그 뇌파가 아주 좋은 파로 바뀌어요. 그 좋은 파를 알파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나쁜 소식이 들렸다. 핸드폰이 울렸대. 뭐 어째? 아, 나 참 짜증나네. 이럴 때는 알파파가 흐르다가도 갑자기 우리의 뇌파가 베타파로 바뀌어요. 그시하죠. 우리 몸에 흐르는 전자파가 어떤 소식이 들어오냐? 그게 진선미냐? 그 자식이 그럼 날 속였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알파파가 흐르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베타파로 확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리 온 몸에 나쁜 파, 베타파가 쫙 퍼져나가요. 그러면 신경을 타고 우리 온 몸에 생체 전자파가 퍼져나가면 좋은 전자파가 들어, 알파파가 들어올 때는 유전자가 참 작동을 잘해요. 그러다가 베타파가 들어오면, 근데 여러분, 가끔씩 뭐가 열린다? 뚜껑이 열린다. 뚜껁이 열릴 때가 있어. 야! 하면, 그때는 감마파라는 아주 나쁜 파가 흐릅니다. 그 감마파가 흐르게 되면요, 우리의 이성적 판단력이 마비되어 버려요. 그래서 순식간에 뭐예요? 막 깨고 막 주먹으로 창문을 치고 막 이게 찢어져도 그런 판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 우리는 생체 전자파에 지배를 받고 살아요. 자,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해야 한다. 빨리 집에 가야 된다. 지금 갈 길이 한 시간 남았다. 지금 막 집에서는 지금 와이프하고 애들 막 기다리고 아빠 언제 오냐. 빨리 나도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내 몸이 너무 피곤해.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지금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대로 가다간 사고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 뇌파를 바꿉니다. 네, 델타파로 바꿔요. 자기 싫은데 졸음이야. 왜? 나는 싫어. 나는 지금 빨리 가고 싶은데. 내 뜻과 누구의 뜻? 하나님 볼 때는 너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는 사고나. 그래서 잠깐 차 세우고 잠깐이라도 눈 붙여. 그 말 안 들으면 사고 나요, 진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많은 경우에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뭐예요? 아니요. 그래서 특히 여자들 그런 것 같아요. 어머 뭐 나 좀 봐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그랬는데 왜,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게 다 뭐예요? 뇌파가 변했다는 거예요. 뇌파를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내 외부에서 들어오는 뜻이 그것이 진선미의 뜻이냐?
진선미를 잘 칵테일을 만들면, 진선미 칵테일 만들면 그게 무슨 맛이 나요? 사랑 맛이 납니다. 그렇죠? 사랑 칵테일을 탁 하면, 야, 사랑 속에는 진실의 맛도 나고, 선의 맛, 아름다움의 맛, 이게 다 나죠. 그래서 진선미가 들어오면, 사랑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뇌파가 베타파이든 뇌파, 베타파를 보통 우리 과학자들은 스트레스파라고 그럽니다. 이 스트레스파가, 스트레스파는 삐죽삐죽합니다. 이렇게. 이 스트레스파가 아주 아름다운 알파파로 변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잔잔해지고 평안해지고 용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어떤 그 진선미냐 아니냐, 사랑이냐, 무엇이 들어와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나의 뇌파의 모양이 달라져요. 소위 그 파장과 주파수가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뇌파는 전자파입니다. 전자파라는 것은 전자기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모든 에너지는 파동이니까. 그러면 우리의 뇌를 흐르는 전자기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라야 돼요? 뭐가 들어와야 우리 뇌를 흐르고 있는 전기 에너지가 변해요?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렇죠. 에너지가 들어와야 에너지, 그 또 다른 에너지지만 내 뇌파 에너지보다 더 뭐예요? 강한 에너지라 해요. 약한 에너지는 어림도 없어. 강력한 에너지를 보내면 내 뇌파가 인공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런 우울증 치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보시면, 자, 보면 mind 우리의 마음과 뭐예요? magnet. 사실 제가 과대학 다닐 때 심한 우울증 환자 가 들어와서 아무 치료도 안 돼. 이 환자가 여자, 젊은 여자인데 부잣집 며느리예요. 그런데 세상에 딸만 둘이를 낳았어.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남편 보고 세장가를 다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이 오케이를 했어. 자, 그럼 여러분 입장을 바꿔놔도 그 여자의 마음 속에는 뭐가 지배할까요? 증오와 분노입니다. 그렇죠. 증오, 분노. 여러분, 뇌파가 어떻게 될까요? 베타파에서 감마파 사이로 왔다 갔다 해. 미치겠어. 자, 우리의 유전자, 우리의 뇌파를 바꾸는 것은 뭐다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증오와 뭐예요? 네, 분노다. 증오와 분노가 내 뇌파를 바꿀 수 있다면, 증오와 분노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에너지가 있다는 거지. 그 에너지는 우리가 무슨 에너지로 부르면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신적 에너지? 조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무슨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죠. 영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를 뭐 한다? 지배한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뭐가 달라져요? 뇌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볼 때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 말씀이 생명이 돼. 생명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 뭐를 우리가 발견한다? 진선미. 그 진선미가 다 합해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다. 성경 말씀에서 사랑을 발견하면 그것이 유전자를, 꺼졌던 유전자를 다 활성화시키는 생명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흔히 생기, 생명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생명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무엇이다? 품성인 사랑이다. 네. 자, 그러면 그 여자가 너무너무 심한 우울증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해줄 수 없어서 병원에서. 자, 모든 유전자가 다 꺼져버렸습니다. 아, 밥도 못 먹어요. 왜? 소화제를 생산하는 위장 속의 유전자도 꺼져버리니까 먹어봐야 소화가 안 돼.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자꾸 토해요. 우리가 소위 얹혔다, 맥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못 먹어. 잠도 못 자요. 잠자려면 뭐가 나와야 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 잠을 재워주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주는 유전자가 활발해져야 마음도 편안해지고, 자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건강하게 활성화시키는 에너지가 바로 생명 에너지인데, 그 생명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진실이 있고, 선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그걸 다 합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이런 강의만 들어도 환자들은, 아하, 내가 지금부터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구나? 사랑이구나. 그것도 누구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감지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한번 받아보자 라는 그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그 환자가 이제 이거는 병원에서 약으로도 안 되니까 무슨 치료하게요? 전기치료, 엘렉트릭 샤크라고 합니다. EST, 엘렉트릭. 그래서 전기치료를 했어요. 온몸이 경련이에요. 그러면서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자요. 그 한 서너 시간 푹 자고 나서 깨면 확 달라져. 그 우울했던 여자가 빵껏 웃어. 웃으면서 밥 달라고 그래. 그 밥 주고 나니까 저보고 탁구 치겠냐. 정신과 병동에 탁구장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탁 변하는 것도 외부적인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에너지가 팍 들어오니까 아마 이 꺼져 있던 유전자도 어떻게 되겠어요? 일시적으로. 유전자를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엔도르핀도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제가 무슨 생각을 그 당시에 했냐면, 나도 정신과 의사 될 거야. 그래가지고 전기치료 기계 사가지고, 온 세상을 댕기면서, 한 번씩 지져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 이야,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우리 정신과 과장 교수님 방으로 막 뛰어들어갔어요. 지금 환자가 상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신과 교수님은 그런 거야? 교수님, 근데 왜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응? 그때는 왜 몰랐게? 유전자를 몰라서 몰랐습니다. 이 유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생명 에너지를 받아서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최근에 와서야 알았지, 그 당시 몰랐어요. 이야, 그래서 좀, 그 환자 보면 신기해. 그런데 이상한 게, 이제 기억이 안 된대요. 기억상실이 왔어. 근데 하여튼 우울증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한 2, 3일 지나니까 또 뭐예요? 또 한 5일이 지나니까 치료하기 전 상태, 똑같은 상태. 그래서 또 깨어났어. 또 행복해졌어. 그러면서 또 기억이 더 많이 상실됐어. 근데 이번에는, 첫 번째는 한 다섯에 갔는데, 이번에는 나흘밖에 안 가요. 나흘 후에 또 했어. 이젠 사흘. 또 했어요. 이제는 나중에는 안 깨나요. 그래서 어떻게 될게? 죽었어요. 치료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제가 정신과 의사를 포기했어요. 아, 이게 별 볼 일 없구나. 여러분, 요즘은 그런 쇼크 테라피와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An experimental treatment offers promise for some patient whose depression, 우울증이 resist standard medication and the shock therapy. 그 shock 치료법이나 표준 약물 치료에 치료가 안 되는 우울증 환자들을 위하여 magnet 자석입니다. 자기 팔을 사용한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지금 이 우울증 환자에게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강력한 자석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자기 파의 주파수를 다 컴퓨터로 저장해가지고 이 전기 치료법은 무식했어요. 뭐 온 뇌에다가 다 막 쫙 전기 쇼크를 주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되면 기억상실증이 있으니까 이제는 어느 일정 부위, 가장 중요한 부위에만 탁 해서 맵을 그려요. 이렇게 하얀 캡 같은 걸 씌워가지고 어느 부위에다가 펄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파동을 그 한 초점에만 그러면 이제 이거 전신 경련도 안 나고 기억 상실증도 없고 아주 효과적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치료 받고 150불 내고 가면 됩니다. 하면 돼요. 근데 she's so happy. 왜?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를 이제 그 자기 파로 켰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자파는 유전자는 엑스레이라는 전자파를 만나면 이게 아주 망가져요. 유전자 변질돼 버립니다. 또는 여러분 핸드폰 전자파가 강해요. 들어가면 이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뇌 종양이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절대로 이거 너무 오랫동안 예.
뭐 이거는 이상구 박사 학설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전자들은 가장 직접적으로 무엇의 영향을 받아요? 전자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생체 전자파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아주 기술적으로 컴퓨터 해가지고 이제는 어떤 전자파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의 볼테이지로 쏘아주느냐, 이게 다 아주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환자는 이제 커피숍 가서 이제 좋아하는 커피도 한잔 하고, 이제 극장 가서 영화도 재밌는 거 보고, 쇼핑센터 들러서 이쁜 블라우스도 하나 세일로 건지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저녁 먹고 TV 보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하니까 내다 그래요. 유전자 어떻게 될게? 내다 하는 순간 알파파가 어떻게 돼버렸어? 베타파로 샥 바뀝니다. 그 시어머니의 목소리. 시어머니가 내다 그랬어. 네, 어머니. 오늘 잘 보냈냐? 오늘 좀 우울증은 어떠니? 괜찮아요. 근데 그 대화하는 동안 유전자 다 꺼져버렸어. 우울증 재발했어.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인공적으로 해놔도 어떤 에너지가 더 세요? 영적 에너지가 최고로 세요. 그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영적인 반응, 분노와 증오. 그렇죠. 근데 그 분노와 증오와 두려움과 그 반대쪽에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사랑이 받아들여지면 그래서 그 여자는 결국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 여자가 살 길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알면 되죠. 그렇죠? 근데 뭐 그거는 그 상태에서 현실적인 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다음에 어떻게 되면 그 여자 우울증 확 나버릴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다. 시어머니 돌아가시는 가지고는 힘들까요? 왜? 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슬픈 척은 해야 되니까. 네. 시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그렇게 돌아가시면 또 뭐 내가 시어머니를 너무 미워했다 뭐 또 이런 또 양심에 뭐요? 같이 듣고 돌아가신 거는 상당히 복잡해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남편이 찾아오는 거면 돼. 남편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면 돼요? 여보, 나 세상가 안 갈 거야.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 어떻게 유전자 켜질라 그럴까요? 켜질라 그러는데 사실상 켜졌는데도 이 여자들은요 안 켜진 척해요. 자기 없으면 못 산다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유전자는 켜졌는데 시어머니가 문제라 그렇죠. 남편이 세상 안 가도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문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러죠. 그럼 어머니는 그때 남편이 뭐라고 하면 돼요? 지금 호주 이민 수속 중이야.
어디로 갈 건데? 브리스벤이 제일 좋대. 그러면 여자가 어디 가겠어요? 어머 진짜? 즉석에서 낳는 거예요. 즉석에서 뭐예요?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뭐예요? 사랑. 어머니밖에 모르는 남편인 줄 알았더니 자기를 뭐예요? 최고로 생각하는구나. 어머니보다. 그럼 나을 거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사랑보다 그 강력한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진선미 이 사랑은 이 유전자,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영적 에너지예요. 즉, 우리의 뭐를 지배할 수 있는 뇌파와 생체 전자파를 지배해서 우리의 죽은 유전자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꺼진 유전자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그런 생명이 되는 에너지라면 우리 인간의 사랑치고 제일 강력한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모성애예요. 모성애죠. 모성애가 왜 제일 강력해요? 모성애가 가장 인간의 사랑치고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남편과 부부 사이의 사랑은 모성애보다는 조금 더 조건적이에요. 당신이 왜 그래? 그러니까 나는 미워. 저 조건이 많이 붙어. 그런데 애기들에게는 엄마가 조건부 안 붙여요. 안 붙여요. 그 모성애가 가장 강한 사랑이죠. 그러면 모성애가 그만큼 강한 사랑이라면, 그리고 사랑이 생명이라면, 자기 애기가 죽었을 때 살릴 수 있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죽은 생명체를 살릴 수 있는 것. 죽은 나사로도 어떻게 살릴 수 있나? 예. 그 생명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유전자를 뭐예요?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우리들의 뭐예요? 생체 전자파를 바꿔줄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명이라는 건 그냥 관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명이라는 것을 정말 알면 와, 여러분의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야, 그래? 그렇구나. 벌써 그때부터 내 몸속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때부터 나의 생체 전자파에 그 성질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나의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주셨고, 내가 믿음으로 그 구원을 뭐예요? 받았구나. 그게 파워야. 그게 내가 변할 수 있는, 내가 성화될 수 있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파워예요. 자, 그래서 그런 그 시작점이 없이 그런 파워의 그런 에너지의 공급을 받는 순간부터 내가 변하는 거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 노력으로 내가 다 회개하고 내 품성을 내가 고쳐야 되고,
그거는 그래서 내가 하는 거를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런 거죠.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겠지.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 꼭 외워두십시오.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전기는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 중에 물리적 에너지는 네 가지가 됩니다. 전자기력, 그 다음에 중력, 그 다음에 또 무슨 힘?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의 강력, 양력, strong force, weak force. 이래서 total 네 가지로 보는데.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이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중력 지배하는 얘는 뭡니까? 영적 에너지가 중력을 지배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네. 무리로 걷는 겁니다. 네. 무당들도 영적 에너지 사용합니다. 사단도 영적 에너지입니다. 무당들, 여러분, 작두 타요, 안 타요? 답니다. 여러분, 저기 아리조나의 세도나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여러분, 요즘은 조금 약간 조용해졌는데, 시크릿이란 거 아시죠?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건 다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그 원칙. 그걸 잘 세속적으로 이용한 책이에요. 이 책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구볼을 골대를 향하여 착 던질 때, 이게 들어갈까? 들어가지만, 이번에 던지면 틀림없이 들어간다고. 라는 어떤 뭐요? 믿음이 올 때는 그게 그 바램이 무엇으로 나타나?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게 바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무슨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그 성경에 다 나온 얘기. 세상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무엇이 될 수 있으니까? 생명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누구도 어떤 다른 신도 자기의 사랑이 생명이라고 가르치는 신은 없습니다.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엄마 사랑은 왜 죽은 자기 아기를 못 살려요? 여러분, 엄마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그렇죠? 조건적 사랑이란 건 뭐예요? 말 잘 들으면 사랑하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화내고 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뭐를 더하는 사랑? 은혜를 더하는 사람. 말도 안 되죠. 우리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지. 엄마의 사랑은 무슨 조건이 붙어요?
자기 새끼라야만 사랑하는. 내 새끼라야만 사랑하고 남의 집 애기가 죽어봐야 관심 뭐요? 없어. 이게 또 조건이야. 하나님은 김정은이까지도 사랑하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적이다?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야말로 진짜 진리요. 그게 진짜 진실이요. 그것이 참으로 선이요.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진선미의 극치. 여러분, 그래서 그 진선미의 극치, 그건 사랑의 극치의 사랑. 그 극치의 사랑이, 사랑이 극치에 도달할 때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거죠.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생명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쩌녁에 말씀드린 거. 예수님이 죄인의 구원자가 되시기에는 먼저 어떻게 뭐를 받아야 돼요? 본인이 구원을 받아요. 본인이 구원을 받으면 뭘 받아야 돼? 침례를 받아. 그렇죠? 침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몸은 죽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도 우리들의 죄를 떠안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떠안으셨기 때문에, 말로만 떠안은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만 떠안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이 죄는 사망적, 우리 유전자를 망가뜨리고 죽이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예수님도 뭐예요? 우리가 받는 그 사망 에너지를 받으셨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변질됐다 이거죠. 그래서 변질되기 때문에 그 변질된 몸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죄로부터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셨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시고 다시 영화롭게 되시고 거룩하게 되시고 정교하게 되셔야만 구원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걸 증명하겠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기도 부탁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되.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생명이 될 수 없다. 누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대로라면, 즉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대로라면 하나님은 생명이요? 아니요? 아니야. 왜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뭐 하나님은 무선적 사랑이요. 조건적이요? 무조건적이요? 철저히 조건적. 조건적인 것은 우리가 율법적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는 유대인들마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 어떻게 오해해버린 거예요? 조건적.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나타내야 됩니까? 무조건적 사랑임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되시는 것도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신원 통곡. 그래서 구원을 자기에게 죽을 텐데,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기도하셨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다. 자, 그래서 영화롭게 되셨다. 그러나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붙여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많은 죄인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해 그들의 구원의 대상 예수를 뭐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되셨다 라고 할 때 그분도 똑같이 뭐예요? 예? 유전자가 우리 유전자처럼 완전히 변질되어 있었고 그분도 결국은 죽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도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분도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 아버지는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하여 가졌던 믿음. 예수의 믿음. 그 믿음을 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과 무엇을 지키는 자들이라 예수의 믿음입니다. 킹제임스로는 The faith of Jesus. Faith in Jesus가 아니야. 아시겠죠? 예수가 아버지께 가졌다. 아버지는 절대로 자기를 버리시지. 그런데 십자가에서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시냐고. 근데 그게 맨 마지막 말이 아니고 뭡니까? 맨 마지막 말은 뭡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정말 아버지가 나를 버리는 것 같았어. 그 스토라를 그 십자가 위에서 뭐예요? 그 믿음의 투쟁. 네. 그런 예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으려고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먼저 예수님 자신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가 온전케 되심으로 죄인의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어떻게 해서 영화롭게? 자, 십자가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뭐예요? 완성하였다. 이제 아버지시오 잘 보세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을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는 예수님도 아버지도 함께 뭐예요? 가지신 영광이 있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창조됐어. 그리고 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했어. 그리고 이 지구로 누굴 보냈어요? 사람과 루스베리와 그 천사들을 보낸 후도 문제가 발생. 아버지,
이제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으로 친히 나를 영화롭게 뭐예요? 하시옵소서. 창세 전에 아버지나 영광 속에 있었지만 지금 뭐예요? 나는 그 영광이 없다. 그 영광을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뭐하러? 죽어라. 진짜 죽어라. 여러분 제가 잠깐 얘기한 게 어떻게 사단이 예수를 시험했다는 것은 예수는 절대로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험한 겁니까? 예수는 시험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험한 겁니까? 없으면 시험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지적하고 예수가 만약 신성을 가지고 이런 영광을 가지고 창세 전에 가졌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와 있다면 사단은 뭐라 그럴 수 있습니까? It's not fair. 그렇죠?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사단이 시험할 때 신성을 여지없이 보여줬다면 그건 뭐예요? 사단은 대신 어때요? 당신은 대속주가 될 수 있었을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리젝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반응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사단은 예수가 우리 인간과 똑같이 시험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도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시험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돌들로 떡이 되라고 하면 그 인간성, 죄성 때문에 예수님이 덜컥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아? 그래서 돌 가져와봐. 떡 때라 되면 사단은 당신은 대속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육체로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로만 삽니다? 말씀으로만 삽니다. 이런 거 쇼해서 삽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꼭대기에서 어떻게? 그런 천사들이 받쳐주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 내 저 하나님 영화를 받쳐주나 안 받쳐주나를 시험삼아 뛰면 그 뭐예요? 믿음이에요. 나는 아버지를 시험할 필요가 없다. 나는 아버지를 믿는다. 그게 예수의 믿음. The faith of Jesus.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단이 예수의 죄성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나를 경배하라. 이거 전부 뭐예요? 네 거다. 그거든
예수님도 그렇게 욕심을 부릴 가능성이 뭐예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이 잔을 나로부터 옮기시고. 네. 너무너무 그게 힘들고 무섭고. 네. 식은 땀을 거쳐서 무슨 땀을 흘렸다고요? 피땀을 흘린 만큼. 피방울이 떨어질 만큼. 그러니까 그럼 이 세상 다 가지고 십자가 잊어버릴까? 라는 유혹을 받을 수도 뭐예요?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죠. 그 말은 뭐예요? 내 힘으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연약성이 쫙. 이런 것을 왜 우리가 아는 것이 좋냐 하면 바로 이런 것이 그분의 사랑에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극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극치는 다른 죄 안 지은 세상에서는 하늘 거민한테는 나타낼 수가 있어 없어? 나타낼 수가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죄 많은 어디에 오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나타나요. 이 땅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요한복음 17장 6절, 예수님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이렇게 나타내 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을 나타나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죽을 때까지 안 찾아갔어요? 나사로죠. 나사로가 병들었어서 지금 죽으려고 그런다. 그래도 예수님 뭐예요? 며칠 더 머물다 가자. 나흘이 지나가지고 가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면 나사로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기 전에 직전에 뭐 합니까?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네, 자기 힘으로는 안 돼. 아버지. 아버지가 살려줬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나사로의 죽음을 대신 죽을지라도 아버지가 살려주시면 아버지의 말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이 불쌍한 당신의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런, 그러니까 성경 한 줄 한 줄이 정말 사랑의 극치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 되셨다고요?
로마서 5장에는 죄가 되셨다. 아니 고린도 전서 5장. 자 여기서는 그리스도 자신이 뭐가 되셔서? 죄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라.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영생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을 가졌으면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럼 손 드신 분 나 안 죽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죽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믿는다면 안 죽습니까? 자, 두 가지 질문. 이 질문에 답이 있어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왜? 왜?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래요. 잠드는 게 죽은 겁니까?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죽음은 현재까지 죽음은 누구만 맛봤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생명으로부터의 완전한 뭐예요? 분리. 그 죽음의 맛. 그거는 넷째 사망의 맛, 둘째 사망의 맛입니다. 이상구 박사님 교통사고로 탁 죽지만은 그건 진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죽는 거는 하나 생명으로부터 완전한 분리, 부활이.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생 없이 죽은 사람도 부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만이 맛보았던 둘째 사망으로 드디어 나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영생을 얻었다고 믿는 우리들은 결코 죽음을 보지 그 둘째 사망을 보지 않는다. 그리고 첫째 죽음도 그거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잠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잠들었느니라 나사로가 깨우러 가자 이렇게 갑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잠들었다면 곧 낫겠네요. 그랬다고. 도마도 무식해도 환자가 잠만 잘 자면 낫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 자는 게 아니라 그 죽은 것을 얘기한다. 네 생각대로 자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도마 또 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또 죽으러 가는가? 이제 동문서답이 막 계속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이셨다. 예수가, 그런 예수가 침례 받아야 되고 구원 받아야 되고 온전해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예?
그런 예수가 부활하는 걸 보면 우리도 뭐예요?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만약 신성으로 그냥 죽는 척 했다가 3일 동안 그 무덤에서 뭐 무덤이 안 있었겠죠. 뭐 다른 데 나갔다가 무덤에 있는 척 하다가 3일 만에 또 뭐 부활하고 그거는 하나님이니까 부활했겠지. 이러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 잠자는 이들의 첫 대표가 될 수, 열매가 될 수 뭐예요? 첫 대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부활한 거고 우리 부활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부활은 모든 죄인들, 죽은 죄인들 믿고 믿음을 가지고 죽은 생명을 얻고 죽은 죄인들도 부활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의 무덤이 터지고 부활했습니다. 예. 뭐 거쳤어 안 거쳤어? 조사심판 거친 일 없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닫고 제가 뭐 여러분이 누구라 그러면 다 아시는 교리는 반드시 수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예수님과 같이 같이 승천하신 분들은 1844년을 거치지 않고 AD 31년에 부활한 같이 하늘나라 갔지 않습니까? 같이 하늘나라 갔다라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죄는 뭐예요? 완전히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조사심판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거 그렇죠? 저는 이거를 나중에 왜 이걸 공개하면 좀 진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공개하기 전에 좀 높으신 분들하고 만나서 이러니까 우리 그분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박사님. 왜요? 그분들은 예외입니다. 제가 할 말을 잊었어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예외.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을 뭐예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도 우리만큼 무엇이었다? 죄인이었다는 걸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부활하고 예수님이 깨우신 몇 분들 훌륭한 몇 분들 그때 저도 무덤 속에 있었으면 예배 속에 끼어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성경의 진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는 완전히 뭐예요? 도말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의 현실을 보면 죄가 도말됐어요 안 됐어요?
되긴 됐어요. 되긴 됐는데 안 된 그 끝다 이 말이에요. 안 된 그 끝에. 왜? 왜 안 된 그 끝에? 우리 유전자는 아직도 안 바뀌었어. 여러분, 예수 믿어도 뱀이 아직도 겁나죠? 그 유전자 속에 그건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조금 반사적으로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런데 달라진 건 뭐예요? 옛날에는 누가 나를 욕하면 조건 반사적으로 그 놈의 새끼, 이것이 뭐였어요? 우리에게는 정상이었다 이거야. 당연하다 이거야. 그 새끼가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화를 내지. 예.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주신 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내가 화를 내면 뭐 내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후닥닥 꺼져. 그렇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안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나를 모욕한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건 내가 원하는 거여서 아니요. 내가 원하는 거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였다고.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면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는 뭐예요?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무조건적 사랑을 행하고 싶은데 그게 뭐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 무조건적 사랑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내가 미워하는 뭐예요? 미워하는 바 주먹은 흔드는 바다 이렇게 된 말이에요. 그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없어져야 될 나가 아직도 내 속에 뭐예요? 사단이 형성시킨 나가 아직도 내 유전자에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서 3 제가 어저께 우리 차장로님이 이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참 아 좋았는데 에베소서 자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가 구원 받은 줄을 몰랐을 때 그 가운데 생하여 뭐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다. 이 세상은 전부 조건적이야. 그거를 당연하다고 따랐어.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사단을 그대로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진정한 품성을 알기 전에, 생명을 알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뭐예요? 그 조건적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뭐의 욕심을 따라? 육체 욕심, 욕심이란 게 그게 나의, 내가 가지는 정상적인 하고 싶은 거야. 정상적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와 자 우리의 몸,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마음. 자, 실험실 지 새끼들은 정상적으로 하면 벚꽃나무 향기를 뭐예요? 마시고, 좋아하도록 돼 있어. 하나님이 좋아하도록 유전자 입력했는데, 그게 부모가 벚꽃 향기와 함께 뭐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벚꽃 향기만 나면 이렇게 된다. 반사적으로. 왜 그런지도 몰라. 예.
이런 것들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야 돼? 이런 것들을 이 유전자를 깨끗이 청소하려면 죽어야 돼요. 죽고 어떻게 돼야 돼? 부활해야 돼. 그렇게 되면 드디어 와. 그러나 여러분 죄라는 것은 자 죄가 도말됐다는 말은 결국은 내 속에 생명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역사할 때마다 조건적 사랑이 역사할 때마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 뭐요 않고 그런데 이게 자꾸 나를 괴롭힐 때 나는 드디어 무슨 말이 입에서 나온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무슨 몸? 이 몸은 사망의 몸이야 마음은 생명의 영을 다시 받아들여야 돼 여기서 우리가 점점 더 내가 나를 옛사람 나 나의 육체의 나 육체가 육체의 소욕 그 육체가 가지는 이 육신의 마음, 사단의 마음 옛날에는 정상적이었다고 생각하던 마음이 가진 내가 점점 더 어떻게 미워지는 것이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고 죄를 어떻게 미워하는 증거다.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상구야 너 또 이랬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위마라는 곳에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 아주 더운 여름날 제가 이제 운동을 하루에 꼭꼭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시간 반쯤 이제 산책을 하고 그런데 이제 목이 많은데 거기에 건물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모퉁이에요. 여기 수도꼭지가 있었어. 있고 그 수도꼭지를 이제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물을 마신다. 그런데 그 이 건물 벽에 화분들이 쫙 조그만 화분들이 쫙 놓아져 있었어요. 그 물 먹고 보니까 아, 저한테 물을 안 줘서 시들어가고 있어. 그때 제가 이제 물 먹고 나서 아 물을 줘야지. 그 물을 줘야지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게? 나도 많이 변했네. 옛날 같으면 뭐예요? 물 안 줄 텐데.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물 주는 책임자가 누굴까? 불러서 물 주라고 시켜야지. 그렇게 생각할 난데. 순전히 무슨 질 할 이상군데? 갑질.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감동을 받았어요. 이 갑질은 안 하고, 내가 줘.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네. 그 상당히 변화된 걸로 내가 아주 감사했어요. 그런데 물은 또 너무 많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배워서 알거든. 이거보다 더 많이 주면 안 되지. 그래서 적당히 딱 주고 이제 출발하려고 집으로 가려고 딱 그런데 저쪽에서 아주 아름다운 여자 직원이 온 거야. 그 순간 제가 너무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물 주고 있을 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망설였습니다. 하, 이
참 좋은 기회인데 내가 변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물을 좀 더 줘? 지나갈 때까지? 그냥 집에 가.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물 줬다 손 들어보세요. 아, 이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응?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도. 손 안 드신 분들께 제가 감사는 드리지만, 감사는 드리지만 답은 물 줬습니다. 그 조건 반사가 물 안 줄 수가 없더라. 물 주고, 근데 아가씨가 지나가면서, Hi, Dr. Lee. Oh, it's, you're so wonderful. Wow. The flowers look much healthier. 하면서, 아, 무서워? 드디어 집으로 가면서 성령이 저보고 뭐라 그랬게? 상구, 웃겼지. 그렇게 웃겨도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때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를 구원했어. 만약 조사심판이 있다면 물 준 거 걸릴 거예요. 다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가 얼마나 참 웃기고 미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옛날에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었던 나요.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과 더 친해질수록 내가 얼마나 더 웃기는지를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구원의 확신이 뭐 여러분.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때 아직도 내 유전자에는 그런 게 남아있을지라도 그거하고 나하고는 뭐요? 그 이 내 죄는 나를 더 이상 구원으로부터 떼어낼 수가 뭐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유전자에 입력되어 있는 그 죄로부터 나는 드디어 뭐요? 정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나는 죄로부터 그 죄로부터 나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방되어 간다는 사실. 하나님은 해방시켜 줬지요.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믿음을 정말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오늘 세 번 나를 부인하겠지만 부인하고 나면 믿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베드로가 내 꼴하지 마라 이래가지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다시 받아주겠냐? 사단의 네가 그렇게 나는 내 믿음이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만은 떨어지지 말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의인은 몇 번 넘어져도? 일곱 번 넘어진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1, 2, 3, 4, 7 times 아니죠. 완전 묵사발입니다. 7번이라는 것. 네가 완전히 묵사발 돼도 사단에게 져서 넘어졌지라도 일어나면 그 믿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보고 내가 의롭다 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그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뭐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나니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예. 사람들이 그래요. 박사님 또 재질 거 아니에요? 맞죠. 재질겠지. 그러나 내가 그 짓는 죄로부터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 새로운 성령의 생명의 법.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나 조금 내려. 내가 갈 길을 다 가고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지킨 것은 단 하나 있다. 뭐예요? 내 믿음을 지켜라. 아무리 내가 실수를 해도 내 믿음은 지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시대 소망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복음이 나옵니다. 이 지구상에서 그 조사 심판을 얘기하신 와잇 부인이 이 시대 다른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 옮긴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구세주의 사업은 완성되었다. 완성 뭐요? 되었다. 진행되고 있다가 아닙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가 아니야. 주님께서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셔야 할 때가 이르렀다. 자,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하고 나서 이제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셔야 할 때가 이르렀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로잡힌 한 무리를 이끄시고 하늘로 올라가신다. 자기와 함께 뭐요? 부활했던 사람들. 자, 이처럼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저들의 개인을 구주로 믿고 죽었다가 부활한 모든 영혼들에 대한 약속의 표로서 온 우주 앞에 제시되어야 한다. 그 샘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샘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구원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아무런 조사와 심판이 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품을 제시해. 이것을 요제라는 겁니다. 첫 곡식을 수확해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사망과 무덤의 정복자의 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잠자고 있던 사람들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가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시여 어떻게 하였나이다? 다 이루셨나이다. 저는 구속사업을 뭐요? 완성하였나이다.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가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신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공의는 충족되었고 사단은 뭐예요? 완전히 패배하였다. 네. 자, 지금 제가 이 조사 심판 때문에 신학자들하고 많은 그 토론을 했는데
십자가에서 이 우주적 공의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심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대 소망에서는 공의는 이미 뭐예요? 충족되었고 사단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말을 예수님은 다른 말로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아니하는 것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뭐예요? 내가 가고 다시 너희가 보죠. 저 부활 얘기입니다. 부활 승천해 거기서 의의가 다 나타났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심판이란 단어가 우리가 굉장히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그렇죠.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단은 완전히 패배하고 끝났어요. 사단이 완전히 패배하고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게? 아사슬 얘기가 나옵니다. 아사슬이 아주 독설했어. 아사슬이 할 일이 있어. 누구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될 일이 있어요.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여러분, 그 아사슬이 사단이라는 가르침은 십자가에 대한 완전히 모욕입니다. 죄는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대. 죄라는 것은 어둠은 무엇의 부재입니까? 뭐가 없는 게 어둠이요? 빛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가뭄은 기근은 뭐가 없는 게 기근이요? 비가 없는 것이요. 비가 오면 기근은 끝난 것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뭐예요? 사망은 뭐가 없는 게 사망이에요? 생명이 없는 게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생명으로 오셨다면 생명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은 뭐예요? 끝난 건데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끝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제 이 믿음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단은 정복되었다.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신 바 되었다. 받으신 바 뭐요? 되었다. 참 이게 여러분이 이런 말을 딱 들으면 할렐루야 하셔야 되는데 그 반응이 안 나오잖아. 이게 실감이 안 가는 거야. 그 이 실감이 안 가니까 조사심판 같은 교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 실감 안 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그게 합리적이야. 보러 보면 합리적이라. 조건적으로 보면. 그들은 하늘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는 세계 대표자들 앞에서 의롭다고 뭘 선언되었다. 자, 그래서 이 와이프 부인의 글에 여러분 아무리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The assurance of salvation. 한국말로 뭐예요? 구원의 확신. 이라는 단어를 화이브인은 한 번도 그분의 글에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맨날 우리에게 뭐를 호소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구원 받았음을 뭐요? 믿더라 이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어. 자, 듣고 믿어.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오는지 몰라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요? 믿어. 듣고 믿어. 그 다음에 뭐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조사심판 교리를 합리화하면 이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인치심이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부활한 것도 특별 부활이라고 그래요. 특별 부활이니까 예외적 부활이라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설명하는 분에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 그거는 예비인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인의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는 제가 검색해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검색하면 구원의 확신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구원 받았다 라는 말을 검색하면 두 번인가 나와요.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서 발전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면 그 성령이 이제 임한 겁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누가 나를 발전시켜요? 성령이 발전시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성령의 역사로 받게 되면 나는 영적인 발전을 할 수, 시작된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 그 다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하늘 문을, 아이고, 하늘 도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할 때까지 구원받았다는 말을 뭐요?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이거 심각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제가 와이프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뭐 이런 아까 시대 소망 보면 다 좋은 말씀 나온다. 아. 보세요. 구원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간 문을 통과할 때까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성화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성화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믿음을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선물로 받았을 때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글을 읽어보면 와잇 부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일요일 교인들, 예, 소위 뭐예요? 개신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너무나 남발한다. 그 남발함으로 말미암아 나뭐 구원 받았는데 그거 고기 좀 먹는다고 구원이 취소되나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와이프이 너무 많이 본 것 같아. 그래서 그에 대한 조심을 너무 하다 보니 진짜 구원의 확신까지도 어떻게 해? 네. 그거를 가지라는 말을 못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이 가려뽑은 기별에 나오는 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대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모든 죄를 버렸는가? 그대들은 진리로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 질문보다 무슨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대는 정말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또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이런 질문 할 필요가 없죠. 왜? 그 믿음 속에서 이건 해결이 될 테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붙잡으라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랬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요. 사도 바울은 아주 겸손합니다. 그래서 이미 내 100% 성화된 품성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그 품성을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차 이거 묘한 말입니다. 무엇을 잡으려고? 예수께 내가 사로잡힌 바 된 그 사로잡힌 상태가 되려고 나는. 사로잡힌 상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안에서 나는 그것밖에는 뭐예요? 다른 내가 할 건 그건 아니고 그 상태.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셔서 내가 이미 뭐가 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상태를 붙잡겠다 이거죠. 그 믿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지켰다? 네, 이 믿음을 지켰다. 자, 이 말이 다 와이프분이 쓴 글입니다. 대제사장이, 자, 이제는 같은 책, 가래법은 기별 1권 속에 같은 책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속죄하는 행사를 거행할 때, 조사심판을 거행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 영혼을 스스로 괴롭혀야 된다. 왜? 지금 잊어버린 거, 안 잊어버린 거, 전부 모든 죄를 다 기억해서 뭐예요? 대결을 해야 되니까. 괴롭혀야 하며 저희 죄가 대속을 받고 저희 죄들을 도말함을 뭐요? 도말함을 받기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가 누구요? 나야. 그래서 그래서 그 도말함을 도말함이 안 이루어져 있으니까 내 죄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죄를 없애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복하여야만 하였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낮에 얘기했을 때 유대교에서는 아벨, 노아도 희생제물 드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희생제물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유대교에서는.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 아벨을 유대인들은 완전히 뭐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죄인의 뺏긴 생명을 나타내는 피이며 죄인의 죄를 상징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율법은 죽음을 요구하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 희생제물은요 반드시
그 죄인의 재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 죄의 사함을 받으려고 산에 가서 염소를 한 마리 잡아도 안 돼요. 왜? 그거는 자기의 뭐가 아니니까. 재산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으로, 그 재산이 그때는 다 동물이었으니까, 재산으로 죄값을 지요. 그러니까 동물은 예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 돈으로 뭐예요? 형벌을 면하는 거예요. 참 유대교의 내용을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죄인의 빼앗긴 생명을 나타내고 그 결국 죄인의 죄를 상징한다. 유대교가 그렇게 가르친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범죄자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죄인의 빼앗긴 생명을 나타내는 피. 어린 양의 피는 죄인의 빼앗긴 생명을 나타내는 피.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는 그 희생제물의 피.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성소로 옮겨져서 그 휘장 앞에 뿌려졌는데 이러한 의식을 통하여 죄는 피를 통하여 죄는 피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성소에 옮겨졌다. 그 피로 결국은 성소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더럽혀졌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한 일은 뭐가 됩니까?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올라갔어요. 그 피가 상하지도 않았던지, 예, 1800년을 피가 싱싱한 피였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늘에 가서는 뭐 상할 수가 없겠죠. 그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일은 결국 이 대쟁투 글에 의하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한 일은 성소를 뭐 한 일입니까? 더럽힌 일입니다. 더럽혀 놓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회개하라 이거예요. 이 성소가 정결해지려면 너희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품성이 변해야 됩니다.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또 대쟁투 421 구약시대 백성들의 죄가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는 상징적으로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피를 그 피가 죄라 실제적인 하늘 성소로 옮기셨다. 이렇게 그 피는 죄를 뭐하는 피예요? 사는 피야. 피는 이 죄를 사는 피를 그걸 죄라고 설명을 한 것은 아까 유대교에서 가르친 거하고 뭐예요? 동일합니다. 이것 때문에 조사심판 교리가 나온 거예요. 피가 죄를 정결케 하는, 피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사망을 없애는 것이다. 죄를 도말하는 것이다. 피가 죄니 죄를 도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인데 그 생명인데 그게 없으니 도말이 안 되는 거라. 피를 죄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대신 죄를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슬 염소가 사단이란 거예요. 여러분,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죄가 성소로 옮겨져 성소가 더럽혀졌으므로 이를 제거할 특별한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뭐예요? 그게 조사심판이에요. 자, 2300주야까지니 언제까지니? 1844년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어요. 그 성소는 예수님입니다. 그때 예수가 피 흘려서 정결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몇 년도에? 1800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대쟁투에는 죄인의 대속물이 어린 양의 양이 죄인을 대신하여 연락되었으나 그 죄인의 죄는 희생제물의 피로 뭐예요? 없어지지 않았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말을 여러분 이런 글을 개신교 목사님이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빨리 수정돼서 없어져야 될 말이에요. 세상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예, 죄로 보았으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중심으로 죄를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여 속히 제물의 피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온 세상을 위해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유대인적인 사고를 굉장히 깊게 한 것 같아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곧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어제 오늘 들으셨는데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돼요? 누구 앞으로 나가면 돼? 어디로 가면 돼? 은혜 보좌 앞으로 가면 되죠. 그렇죠? 그 은혜 보좌에서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어, 안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2000년 전에 흘리신 피의 은혜를 그 옷을, 의의 옷을 오늘 나온 사람에게도 입혀주실까, 안 입혀주실까? 그럼요. 이제는 하늘 지성소에서 누구를 심판하고 있는 건 아니라 지금 안 믿었던 사람들, 응? 그렇죠? 지금 얘들도 믿음으로 은혜 보좌 앞에 누구 손을 잡고 이상구 박사 손을 잡고 갈 수 있어 없어?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회개한 자들만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15절 또한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그죠? 그 은약궤와 그 뚜껑 그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 모든 범한 죄를 인하여 부정한 중에 있는 더럽혀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참 이거 재미있네.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여러분 건물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를, 또 뭐예요?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휘장을 위하여 피를 뿌려서 그 휘장을 속죄하래. 여러분, 물건이 죄가 있습니까? 그 휘장이 상징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야. 그 속죄, 언약궤 상징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죄 중에 백성들의 죄로 더럽혀져 있다. 그래서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더럽혀진 그 죄를 씻고 하나님 자신이 뭐 하게 되어야 돼?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성소, 지성소, 언약궤와 휘장을 정결케 하는 것이 예수를 정결.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그 찢어진 휘장은 누구의 몸이라? 예수의 몸이라. 거기에 자기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해야 돼. 그렇죠? 자, 나 이 얘기한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뭐요? 죄를 속하게 하였나? 죄를 속하게 하였다. 하였나니 생명이 어디에 있으므로?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대쟁투에 있는 말대로 피는 죄인의 죄라.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떠안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분의 피를 죄인에게 주시고 죄인 대신 사망하심으로 즉 피를 죄인에게 주시고 피를 주셨단 말, 뭘 주셨단 말이죠? 생명을 주시고 죄인 대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진짜 줬어요 안 줬어요? 줬으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죄를 완전히 도말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믿어달라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인간의 죄는 그분의 생명으로 완전히 뭐예요? 대속되었다. 그래서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렸다. 모함을 입었다? 거룩함을 입었다. 그래서 14절에 가면 우리가 거룩하게 그 단번에 네. 조사신 반대로 하면 뭐예요? 십자가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단번에가 아닙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뭐예요? 얻었노라. 이때 이제 박수로 하면 쳐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와 문제는 이게 믿는 것이 문제야. 그렇죠? 네. 이게 안 믿겨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크레이지 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거룩하게 되었다. 는 것도 우리가 믿기 힘든데. 우리가 한 제물로 한 제물은 어디서 바쳐졌어요? 십자가에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됐죠. 그렇죠?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더 나아가 뭐예요?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크레이지맨입니다. 제가 볼 때 미친 사람이에요. 로마서 볼까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예요? 어떻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도대체 상상을 불허하는 겁니다. 의롭다 하셨다까지는 뭐예요? 많이 들어봤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바람입니다. 바람. 그러나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바람은 이렇게 실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바울에게는 이것이 뭐가 된 거예요? 바울은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우리한테 말 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잖아. 뭐 자기에게는 더 이상 바람이 뭐요? 아니에요. 자기에게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이거를 느끼고 나도 바울처럼 이렇게 좀 미쳤으면 좋겠다. 예. 이런 것을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안 믿는구나. 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살리셨다는 거야. 너희는 생명으로 너희는 살았다는 거죠. 뭐 사도 바울은 맨날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뭐예요? 구원을 예? 얻은 것이라. 예? 자,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뭐예요? 앉히시니. 이 번역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번역이에요. 예수 안에서 천상에 뭐예요? 함께 앉히 뭐라고요? 셨으니. 우리는 지금 브리스벤에 앉아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앉아있대. 이것이 사도 바울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나의 지금 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현실보다 우리의 현실을 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현실은 뭡니까? 우리는 하늘 보좌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이미 앉으셨다. 이렇게 믿어야만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넘어졌다 하면 너는 하늘에 뭐 간다고? 꼬라지 봐라. 그러면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왜? 그 말이 뭐니까? 그 말이 나의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나의 현실은 이거는 허상이야. 누구의 현실이 나한테 진짜로 적용되어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현실이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시켜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하늘에 앉아있는 것은 자기의 현실이야. 근데 우린 그거 싹 무시해. 내 현실을 강조하면서 제가 잊어버린 죄, 다 여러분 그 잊어버린 죄까지도라는 말이 책에 있습니다. 을 했어요. 천재적인 그래서 품성에 하나의 점도 없게 될 때, 그는 우리들의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현실을 싸그리 무시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 이 말을 보고요. 이때 제가 괴로웠을 때입니다. 이 지구상에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이 자체가 너무 괴로웠어. 왜?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애들이 다 마약을 그래서 우리 딸은 마약 때문에 감옥에 가 있고 우리 아들은 마약 때문에 여러분 이 뇌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깨나고 보니까 완전히 바보야. 정신분열증이야. TV를 보고 스토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비참. 비참 그 자체. 내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그런데 살아있던데 그래도 딱 하나의 희망은 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지. 그 외에는 바라볼 게 없어. 그거 없었다면 저도 뭐 했을까? 마약했겠죠. 아니면 술로 갔겠죠.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 계시다. 의학적으로 제가 의사의 입장에서 우리 아들을 볼 때는 회복 불가능. 그건 완전히 institutionalized. 그 정신과 뭐요? 거기에 처박아 넣어버려야 돼. 사회생활 할 수 없으니까. 자전거도 못 타요. 운동신경이 다 망가져. 그 스케이트보드 하고 막 날라다니던 내가 이제 뭐 자전거도 못 타. 스케이팅도 못 해. 신경이 다 망가졌어. 운전 면허 시험 빵점. 여러분, 원래 이봐도 똑똑하던데. 살아있다는 게 너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구야, 너는 나와 함께, 하늘 보좌에 함께, 뭐요?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서, 그래. 이것이 나의 진짜 현실이야. 오늘 이 현상은 이게 실제가 뭐요? 아닌 사단이 꾸며놓은 뭐요? 허상이야, 이건 허상. 그렇게 저를 달랬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눈을 감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함께 앉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들고 그랬어요. 불면증으로 그렇게 시달리다가 여러분 그래서 나는 상구야, 너는 나와 하늘에 함께 앉았어. 그리고 애들 걱정은 그건 네가 할 거 아니잖아. 그건 내가 처리한 문제 아니야. 안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애가 다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돼 있었다는 것은 이 또한 뭐예요? 지나가는 허상에 불과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지. 그것이 나의 영원한 현실은 아니야. 나의 영원한 현실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여기서 브리즈벤에 앉아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저는 계속 상상하면서 술 안 먹고 버텼습니다. 그거를 겪고도 하나님 그 때문에 제가 75년을 이제 살고 6년째 들어가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싱싱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건 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은혜와 함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정말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생명이구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의 유전자를 조절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현실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생명이 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생명으로 이 죄의 세상, 이 사단의 괴롭힘, 우리 유전자를 사용하여 괴롭히는 그 괴롭힘으로부터 아무리 당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행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